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60초 열대 상식 4편. 어항 크기 때문에 수족관에서 구매하면 안 되는 물고기 탑5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말라이 5인방. 다람쥐, 블루제브라, 오렌지, 바나나, 백설공주. 이름이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데요. 이 친구들은 1톤 이상 수조가 필요합니다. 영역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워낙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런 곳에 사는 친구들이라 두자, 뭐 석자, 넉자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과밀 사육이 되니까 이제 대장되는 친구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죽이기 시작하는 건데, 말라이 5인방 이 친구들은 1톤 수조에 10마리 내외, 5에서 10마리 내외 키우시면 안전하게 사육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실버 샤크인데요. 여러분들이 수족관 가시면 저렴한 가격에 반짝거리는 비닐과 이런 상어 같은 이 지느러미 때문에 좀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잉어과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도련사가 많은 이유가 이 최대 30cm까지 이끄는 친구고 활동 반경이 넓어서 소형 어항에서는 사실은 키우면 안 되는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2, 3m, 4, 5m 되는 이런 풀장에 풀어놓고 키우시면 굉장히 알맞은 종이고요. 어항에서는 사육하기 힘든 종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프론토사라고 불리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가 대형어의 새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크는 친구들의 완전 꼬마고요. 이런 애들도 작은 수조에서 키우시면 오래 버티지 못하거나 다른 애들을 공격하는 공격 습성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실버샤크나 그리고 말라위 오총사 같이 최소 1톤에서 2톤 정도의 수조에 키워주셔야 되고, 이 넓이보다는 깊이가 깊은 수압이 강한 수조에 원래 키워주셔야 돼서 대형 아쿠아리움에 맞는 물고기라 생각해서 제가 3위에 랭크를 시켰습니다. 네, 네 번째는 키싱구라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키싱구라미 하면 이렇게 쪽쪽거려서 뭐 사랑의 상징이나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싸우는 거고요. 사랑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 친구들도 성격이 한성질하고요. 몸에서 전해질이 나오는 엔젤이나 디스커스 뭐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사육하면 끊임없이 이 표피를 뜯어먹어서 결국은 폐사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같이 사육하실 수 없고요. 최소 석자에서 넉자 정도의 수조에 사육을 하셔야지 그 친구들끼리도 잘 사육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수명도 한 15에서 20년 정도 살기 때문에 못 모르고 사육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다섯 번째는 그린 테러입니다. 이름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죠. 녹색 폭격 물고기 뭐.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엄청 예쁩니다. 수컷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암컷도 예쁘고 지느러미 끝도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멋있고 예쁜데 이름이 괜히 그린 테러가 아니에요. 앞선 키싱구라미와 마찬가지로 한 넉자 이상의 수조, 넉자 광폭이나 초광폭, 1200에 뭐 450에 600, 1200에 600, 600 이상의 수조에서 한 쌍이나 적정 개체를 사실 키워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번 편 같은 경우는 못 모르고 구매를 하셨다가 이 친구들 때문에 물생활이 질리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실수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 종들은 키우고자 하는 그 작은 수조에 키울 수 없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니까 물생활에서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친구들을 제외하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항 크기 때문에 집에서 사육하면 안 되는 물고기 탑5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멀로 TV.